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드디어, 둘째가, 짠! 제 뱃속에 있어요. 축복이에요, 태명이. 축복. 지금 9주. 9주 됐어요, 9주. 짠! 이거 보이시나요? 엄청 작죠? 한, 쌀, 한 톨만 한것 같아요. 우리 축복이와 첫 만남. 작은 아기 집으로 만나보았고요. 6주. 아기 집에서, 우리 아가가 생겼어요. 어제 다녀왔구나. 어제 다녀왔어요. 9주. 짠, 손발도 생겼어요. 어제 그래서 갑상선, 유방암 검사까지 쫙 하고 왔는데, 이제 여기 가슴에 봐두갈 만한 이게 있다고 하는데, 우선 지켜보자고는 하셨거든요. 6개월 이후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 이 부위만 검사하기로 했어요. 걱정이긴 한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커지면 나중에 수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유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고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사진도 한번 이렇게 촥촥 해가지고 사진도 찍어보기로 했어요. 산부인과에서 어제 요걸 받았어요. 짜라라라. 어제는 피도 검사, 피 뽑았고 소변 검사까지 해가지고 뭐 짜라라 검사 그 시기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임신 초기 때 우리 첫째 우리 아들 가졌을 때는 한 번도 입덧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잘 지냈어요. 임신하는 게또 좋았어요. 내 뱃속에 아기가 있구나. 이첫 만남, 내가 인생에서 첫이 아이를 만나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지. 내 뱃속에서 막 이렇게 꿈틀꿈틀 콕콕거리고 막 이런 뭐 그냥 이런 형상들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첫째 때는 진짜 정말 잘 임신 중에도 너무나도 좋았고, 애 낳았을 때도 좋았고. 근데 지금 둘째가 입덧이 너무나 힘든 거죠. 입덧보다는 먹덧이라고 하죠. 계속 막 울렁거리고, 체력이 없고, 그냥 힘이 없고, 자고 싶고, 뭐안 하고 싶어. 그냥 의욕도 없고, 물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꾸미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지. 뭔가 하나는 재미를 가져야 되는데 삶의 만족도가 툭툭툭 떨어지면서 임신 우울증이라는 거 걸린 것 같았어요. 임신 우울증 같았어. 왜냐면 뭘 해도 의욕이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재미가 없고 뭐 맛이 없는 거잖아. 삶의 그 맛이 없어서 정말 계속 누워만 있었고 힘들어서 먹고 싶은 것도 별로 뭐 없었어요. 내가 왜 사나? 아, 임신은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라는 걸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런 감정까지 들었고. 내가 왜 살고 있지? 너무 힘들다. 힘들다는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둘째 임신하고 나서는 진짜 내가 만약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나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임신하고 나서 제 몸이 너무나도 허약해짐을 느껴가면서 더 많은 걸또 깨달았어요. 진짜 건강이 최고구나라는 걸. 정말 이 건강이 최고다라는 것에 이 안에서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지만 좋은 에너지며 나의 좋은 생각과 막 뭔가 의욕도 생기고 막 즐겁고 행복한 거지. 건강하니까.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계속 우울하고 힘들고 뭐안 하고 싶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고 해야 될까? 입덧은 좀 있어요. 속이 비어져 있거나 조금만 배고프면 구역질하는 정도. 울렁거림은 좀 사라졌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체력은 그전에 더 힘들었는데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야 될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에게 짠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 힘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 처음부터 영상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임신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부터 쭉 이렇게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몸이 허약하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쉬고 싶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싶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 이거는 우리 아들 수첩. 아들이었을 때는 진짜 정성이었어요. 그때는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 사진의 모습을 이렇게 또 담아주었고,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편지까지 썼어요. 첫째라 우리가.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우리의 연애 때 모습과 내 생각을 이렇게 짜라라 담기고, 이렇게 짜라라 담아보고, 우리 아들은 첫째 때 5주 때 알았어요. 이때는 8주. 정말 이렇게 우리 아들의 수첩은
여기 정말 정성 가득 이렇게 좀 넣어주고 편지도 써주고 남편이며 저며 함께 좋은 추억들을 이 안에 딱 담았거든요. 탯줄도 있고 임신 첫 알았을 때 테스트 기록 있고. 근데 우리 둘째는 이제 좀 알아가지고 내가 또 컸고 나도 성장을 했고 알아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뱃속에 잘 건강해지기만 바라며 그냥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첫째 때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한 적이 없어. 대신 이 차이가 있죠.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죠. 축복이가 서운할 수가 있겠지 나중에 커서. 하지만 그걸 알려줘야지. 매일 아침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도 이렇게 담아져 있잖아. 그쵸? 요거 스티커 받아가지고 꾸며줄 거예요. 이거 아기 스티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 이거 꾸며줄 거야. 아가야. 오, 접착력이 너무 강하다. 근데 저 진짜 임신 다시는 안할 거예요. 뭐 당연히 둘만 낳아서 살 거지만 임신은 진짜 입덧으로 인해 제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안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우리 주말이라 나들이 왔어요. 짠! 바닷가 햇빛. 보이시나요? 이 윤슬, 반짝이는 윤슬. 아들이 꽃게 잡아서 많이 신났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엄청 귀엽고 작은 아기 꽃게를 잡았어요. 여기 조개 껍데기 쳐서 발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많다. 나 찔러도 괜찮은데? 누나, 나 편한데? 계속 안 편해. 오, 엉덩이! 지금 이제 임신 딱 10주 차인데, 입덧이 많이 좋아지고, 체력도 좀 많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 치링. 서. 바. 소. 소, 방서. 소, 바, 서. 다양한 책들이 아주 많아요. 그곳에서 도서관. 도서과? 응. 도서과? 도서관. 브이로그니까 오늘 이렇게 또 담아볼게요. 오늘은 이 아들 친구 엄마들과 함께 브런치 먹으러 왔거든요. 야, 이걸 진짜 많이 하더라. 브러쉬 세트. 나는 내가 세트. 화장을 안 해가지고. 오, 너무 이쁘다. 세트를 팔아? 완전 좋겠네. 그니까. 이게 밀셋과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20 얼마나 거예요? 20 얼마? 근데 원래 8만 왜 얼마? 이 사람들은 시트 아, 너무 이쁘다. 맛있겠다. 너무 이쁘네. 포토타임. 찰칵, 찰칵. 맞아. 만날 기회도 많고 하니까. 우리 신랑은 괜찮은데 내가 우리 아빠가 마음 흡족하는 걸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번에 하는 거를 그 어제 이제 혼자 한 거를 아침에 일용할 양식 시리얼 오렌지 토마토 브라운 기도문. 저는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 왜? 왜? 인생의 최고의 꿈이야. 아, 진짜? 무슨 꿈을 꿨는데? 집사는 꿈. 기도와 말씀 묵상을 마무리했고 우리 아들하고 남편은 벌써 다 먹어가지고 시리얼 콤프라이드도 맛있어요. 우유와 같이 함께. 아, 뜨거. 덩덩. 칼에 뭐 묻었어, 너. 더 맛있다. 맛있다. 신선해. 오렌지. 니자드가 맞네, 니자드가. 니자드가 니자몽이야. 아, 니자몽. 니자몽이 맞네. 너무 맛있어. 또 황금. 장가루. 참이죠. 또 황금. 또 황금.
자, 이제 임산부니까 챙겨 먹을 거. 엽산. 비타민 D. 현재 지금 아직 10주 됐으니까 아직 임신 초기입니다. 하나씩 꾸준히 이걸 임신 전부터 챙겨 먹고 있었어요. 몇 시요? 지금 20분이다. 가야겠다. 기다려. 머리 해야 돼, 머리. 기다려. 빨리 속. 더욱 빨라져라. 쾌속. 쾌속. 쉰. 마법을 쓰더니 없어져 버렸어. 두립은? 이거 제 친구가 저 선물로 준 건데 이거 튼살 크림 발라줘. 나 팔 기부스한 것도 보여줘야지. 아, 배 아파. 아, 팔 아파. 10주인데 10주 배가 한 5개월 된 배. 그림만 보는 아들. 짜란. 이번에 베럴에서 레시가드 수영복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 후기 사진 남기면 적립금 하나당 5,000원씩 해준다 해가지고 적립금으로 산 파우치? 어쨌든 요즘은 방수주머니라고 해야 되나? 방수 가방이 안 와요. 그 수영복 담는 가방이 안 오더라고. 요즘은 지퍼백에 담아서 와가지고 수영복을 담아야 될 공간이 가방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이거 딱 그나마 저렴한 걸로. 그래도 비싸. 23,000원이요. 봐봐요. 이거는 제 거, 이거는 남편 거. 베럴 래쉬가드예요. 저는 베럴이라는 브랜드는 이번 연도에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이거 엄청 예쁘지 않아요? 색감도 예쁘고 막 그린, 핑크, 95 사이즈. 이거는 99,000원이에요. 소매 쪽에는 엄지손가락 뿅 하고 내 손등까지 안 타게 만들어주는 예쁜 수영복까지 샀지용. 예쁘게 입고 싶어가지고 여기 안에 입을 수영복이죠. Life is real. 인생은 즐겁다. 완전 내 이야기 같아. 문구도 마음에 들고 이 색감까지 엄청 예쁜 거지. 이 색감이 진짜 좀 나를 멋스럽게 해주는 그런 수영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뒤에는 또 엄청 예뻐. 뒤에는 보세요. 이 브랜드의 포인트를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예쁨을 나타내 주었어요. 여성의 등 라인이 이쁘지 않아도 요 느낌 요걸로 예쁨을 커버해 주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래쉬가드를 입으면 예쁘겠죠? 거기다가 쭝! 이거 모자, 캡모자는 요거 39,000원인가? 37,000원인가 했는데 50% 할인이어가지고 만 얼마에 샀다는 거죠. 너무 잘 샀죠. 이거는 엄청 잘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으로 맞추었고 여기 안에다가 수영복 이제 래쉬가드 여기에다가 쏙쏙 담아서 다닐 거예요. 근데 또 좀 비싸더라고. 많이 비싸더라고. 요즘 많이 비싸기는 하지만 좀 비싸요. 89,000원. 이 수영복은 89,000원? 99,000원. 근데 저희가 그 전에 디스커버리 래쉬가드를 8년 동안 입었어요. 8년 동안 입으니까 그 래쉬가드 그 브랜드 로고가 다 막 찢겨져 나가고 그 글자가 좀 막 다 로고도 사라지고 막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8년 동안 입을 수영복을 맞이했지용. 내 몸매가 날씬하지 않아도 뚱뚱해 보여도 래쉬가드 수영복이 나를 좀 예쁘게 커버해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뿜뿜. 그래서 만족해요. 오늘 말고 제가 다음에 착용샷 영상 담을게요. 저는 착용해서 사진은 찍었었는데 영상은 조금 나중에. 모자는 들어가지 않는 크기지만 그래도 래쉬가드 수영복 다 넣었어요. 근데 이게 좀 내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여기 지퍼를 쭉 열어주잖아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생겼다는 거지. 신기하다.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괜춘해요, 괜춘해. 남편, 남편도 같은 브랜드로 블루, 색상은 블루. 위, 아래, 블루. 그리고 이게 인디고 블루? 인디고 블루라나 보다. 색상이 예쁘길래, 아, 이거 왠지 잘 어울리면 진짜 잘 어울리겠고, 잘 안 어울리면 진짜 안 어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진짜 남편에게 잘 어울려서 저는 진짜 만족했어요. 하나, 요거, 래쉬가드는 79,000원. 그리고 여기는 이 라인, 이게 좀 예쁘더라고요. 남편이 입으면 좀 뭔가 어깨가 더 있어 보이는, 팔뚝이 그 근육이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 저의 제 생각. 그리고 이 바지, 이 바지의 가격은 65,000원 세트로 산 거죠. 주머니도 딱 좋고 여기 안에 이렇게 팬티 라인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편안할 것 같은 느낌. 같은 모자인데 색상은 블루예요. 오늘 근데 남편이 쓰고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 영상에 또 담아줄 수가 없네. 다음에 남편 착용과 저의 착용을 모습을 영상에 담아줄게요. 손잡이 흰색이고 이 라인이 형광색으로 또 뒤에는 완전 형광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네요. 그리고 이 안에 무언가 여기 안에 뭐 넣을 수 있는 수납형이 있네요.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요건 제 거, 이건 남편 거.